엄마 봐야지. 하나, 둘, 셋. 이쁜 표정.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는 이 행동에 숨겨진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부모가 SNS에 올린 자녀의 사진이 자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기 위해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엄마들의 SNS에 전체 공개된 사진과 글을 통해 아이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맞아? 아, 오, 어떻게 너 진짜 많이 컸다. 이모 기억 안 나? 아, 이모 나쁜 사람 아니야. 이모 옛날에 돌잔치도 놀러 가고 그랬었거든. 돌잔치에서 필통이랑 마이크랑 잡았었잖아. 며칠 전에 갯벌도 놀러 갔었지. 갯벌에서 조개도 잡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랬어? 저 정도면 말을 재미있었어? 하는데요? 구조대 체험단 그런 것도 했었다며. 엄마한테 들었는데. 진짜 많이 알고 있네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어떻게 그랬지? 언니가 엄마랑 연락했거든.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자. 언니가 성혜 언니랑 친한 동생이거든. 이모가 갑자기 와가지고 놀랬지. 초등학교 입학했다면서. 쪼기 초등학교 다니고 있어? 응? 저쪽에 올라가면 있어? 유치원 재밌어? 아까 전에 저기서 보고 왔거든. 오. 친구잖아. 교회는 잘 다니고 있어? 교회도 안 다녀? 왜 성경 공부 열심히 했잖아. 처음 보는 사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친해 보이죠? 왜? 별로야? 따라 따라 엄마 여보세요? 가짜 엄마의 전화를 받은 실험녀는 아이들에게 엄마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하며 같이 가자고 합니다. 두 아이는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실험녀를 따라갑니다.